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해야 되고요. 정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비용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새로운 투자의 기회,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 우리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말 그대로 일자리와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독일 가보시면 지금 네. 육상풍력, 해상풍력이 많은데요. 해상풍력 단지에 드론이 결합이 돼요. 드론이 왜 해상풍력 단지에 출연했냐. 해상풍력이 이제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사람이 가서 이거를 왜 고장났지를 보려면 헬리콥터 타고 가야 되니까 시간도 들고 돈도 드는 거예요. 근데 무인 드론이 가는 거죠. 그래서 쫙 가가지고 스캐닝을 해서 뭐가 문제다. 실시간 정보를 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디지털 IT 기술이잖아요. 여기서 독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드론에 전문가와 장비까지 같이 싣고 사람이 고치고 돌아온다. 유인 장비 드론이에요. 이거를 지금 2025년까지 개발해라. 이런 시장이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말 그대로 이 그린과 디지털의 융합, 우리가 이런 걸 그린과 디지털의 쌍둥이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 쌍둥이 전환 시대로 이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디지털은 또 우리가 또 전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맞아요. 여기에 그린만 딱 입히면 그렇죠. 되겠는데. 맞아요. 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함께 발간한 최신 일자리 보고서가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이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1,270만 개에 달한다. 이 설비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들하고 2050년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 이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창출하는 총 일자리가 뭐 건설, 설치, 운영, 유지, 보수 다 합쳐서 50만 개가 넘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의 기회도 만들어준다. 자, 덴마크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와. 이 덴마크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탑1 국가입니다. 현재 거의 88%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나라예요. 와. 그리고 SBL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어촌이었거든요. 이제 이 SBL은 재생에너지의 유럽에서의 허브 도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 SBL라는 도시의 성공 비결은 기존 석유 산업의 기반과 인력을 또 잘 활용해서 이것을 에너지 전환 쪽으로 가져온 거죠. 게다가 지자체가 과감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이것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SBL은 지역 내 13,500개가 넘는 에너지 관련 일자리와 250개 관련 업체가 자리를 잡기까지 했어요. 이 덴마크는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작죠. 훨씬 적은 600만 명 정도 되는 국가인데 그 정도 일자리는 굉장히 큰 거죠. 네. 대한민국 국토 면적은 또 절반도 안 돼요, 덴마크가. 이런 나라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에 완전 선두주자, 결정적인 역할한 게 바로 이 SBL와 같은 도시의 놀라운 성장, 성공 사례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정부의 뭐 지자체 이런 앞장서는 이런 그런 자세나 투자도 중요한데 제가 덴마크에 10년 전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 코펜하겐을 갔는데 시민들이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게 굉장히 그냥 너무 습관화되고 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 왜 좋은 차 막 이렇게 사고 이럴 텐데 이게 뭐지? 그랬더니 본인들은 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식이 되게 선생님, 우리도 일자리 문제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덴마크처럼 저렇게 재생에너지 전환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랬으면 제 전공이 경제학이니까 너무 정말 좋겠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솔직히 가야 할 길이 좀 멀어요. 멀어요. 예, 아직도 우리나라는 한 기당 1기가와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형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석탄 발전. 예,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오히려 또 내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이 또 줄겠어요. 예, 좀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글로벌 그린 에너지 전환 행보와는 좀 차이를 보이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인데 이 에너지 분야는
정말 새로운 일자리, 특히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물론 또 지속가능한 일자리,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조속히 재생에너지 산업에 박차를 가야 될 때인데 아직 좀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지 않아서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무엇보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으로 가려면 이제는 한국의 이 좀 굉장히 후진적인 에너지 구조. 이제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화석연료의 전체 1차 에너지의 93%를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나와요, 화석연료. 이 전기 만드는 양질의 석탄은 다 수입이에요. 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그걸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게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화석연료 의존형 경제 구조가 돼서 그에 따른 에너지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못하고 굉장히 좀 싸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글로벌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는 게 이제 서민들을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요금은 요금 구조로 가고 어려운 분들, 우리 취약계층, 저소득층, 또 양수 자영업자 이런 분들께는 에너지 복지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게 맞는 경제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좀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한전은 막 수십조의 적자를 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산업계는 아, 늘 요금은 싼가 보다. 그러니 에너지 효율적인 투자도 안 하고 우리 소비자들도 전기 좀 펑펑 쓰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이렇게 할 여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다 해야 되는 일이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사실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당장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뭘지도 궁금하고 사실 우리가 그냥 자전거만 단순히 많이 탄다고 해서 그냥 기후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선 기후변화 관련 산업계 대응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이 리스크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물리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 뭐 폭우가 내리거나 하면은 공장이 물에 잠기는 일. 이런 게 이제 물리적 리스크라고 해요. 그리고 또 전 세계가 탄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올라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업종별로. 이거는 우리가 전환 리스크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전환 리스크에 한국 경제, 한국 기업이 빨리 대응해야 되고요. 또 노동자들의 안전, 건강 관련 투자, 예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기후위 극복과 탈탄소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개인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잖아요. 아무래도 회색 산업 이런 쪽은 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일자리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재취업 기회 마땅히 그래야겠네. 제공해야 할 그런 책무가 정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녹색과 노동을 연계한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런 재원도 마련하고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산업 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이 탈탄소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 산업들, 노동자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억 유로 규모의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말도 참 좋죠?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 이 기금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내 일자리를 빼앗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마땅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뭔가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영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뭐 출장을 갈 때 비행기를 타는 걸 되게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그게 또 비행기를 타면 탄소가 나오고 또 기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길래 저는 굉장히 그게 좀 인식이 굉장히 다르구나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요? 저 다음 주에 태국 가는데 그만 좀 왔다 갔다 하세요. 그만 기후 헤엄쳐 나오겠습니다. 헤엄쳐 이 클라이밍 헤엄쳐 헤엄쳐 가세요.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 1년 내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역시 경제 성장이 늘 1위고 기후변화는 제일 바닥입니다. 경제학에서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 생겨나는 소비와 소득을 지금 시점에서 얼마의 가치로 환산할 거냐.
생각해보면 미래에는 아무리 돈이 있거나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할인율을 높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래를 무시하는 거죠. 아, 미래 세대의 소득의 소비 별로 안 중요하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원가 이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래를 그만큼 우리의 지금의 의사결정에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피해도 있지만 더욱더 그 피해가 저의 자식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에게로 엄청나게 전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면 정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모든 세대의 공존의 길을 함께 모색하며 꼭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제 강의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